일단은 앞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 쪽에 붙기만 하면 돼요. 오른쪽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왼쪽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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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에도 있습니다. 아, 더블 배럴. 하지만 부스승? 아, 이거 알죠? 위치 1대1 이렇게 되면 위치 베어펀치 선수를 제어할 베어펀치 선수는 일단 0 펄팅 선수 위치 파악된 상황 사이가 돼 떡배거든요 이거. 루리웹 치킨이다. 아우 뉴잼스 8회 2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룰은 1세트와 동일하게 1인칭 솔로의 나무롱 커스텀 룰을 넣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비행기는 11시에서 5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행기 루트로 봐서는 차 가지고 프리모스크 가는 선수 있을 것 같고 카메시키까지는 가는 선수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자키까지는 땡긴 선수가 있고 좀 사람이 많다면 로족, 야스나야, 서버니, 포친키, 뭐 강남까지 땡기는 선수도 있을 것 같고 아 밀타 쪽도 이거 전체적으로 좀 많겠네요. 밀베, 프리모스크 빼고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벌써부터 차로 채워서 잡은 데가 있네요. 초반부터 아우 벌써부터 여기 굉장히 많은 선수가 떨어졌어요. 총 3명의 선수가 떨어졌는데 2명의 선수만 총을 구했고 1명의 선수는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 아이잭 츄리 선수 그리고 티코토키 선수 강남 이거 만나겠는데요? 미니 14 좋아요. 미니 14 지향 사격으로 깔끔하게 1명의 선수를 처리하는 K 볼륨 선수. 아 패션 굉장히 신박하네요. 아 우리 꽈찌쥬 레드 헤어 꽈찌쥬 밀베에는 단 2명의 선수만 떨어졌고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양쪽 아파트에서 지금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진입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첫 번째 보급품 벌써 바다에 떨어졌죠. 하지만 이걸 본 선수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3렙 갑바 그로자 7탄 그리고 칙패드 딱히 먹으러 올 정도로 그렇게 막 끌리는 아이템은 아니에요. 로조간에 아까 여러 명의 선수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크게 전투를 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요. 밀베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들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통곡의 다리 넘기자마자 바로 깔끔하게 한 명의 선수가 죽어나갑니다. 뒤쪽에 있는 선수 지금 달려서 들어오고 있죠. 무슨 선수인가요? 아레세인 선수 지금 총소리가 나는 걸 보고 아 먹잇감이다 먹으러 오라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버기를 탔죠? 잡았네요. 버기 들어옵니다. 우야팔 선수 이거 총소리 들었겠죠? 그럼 미리 내립니다. 우야 빨크 선수 굉장히 샷발 좋았어요. 하지만 다른 차를 타고 진입을 하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양 선수 우야팔 선수 오는 차 소리 들어야죠? 들었죠? 아 한 대도 맞지 않습니다. 한 대 헤드 한 대죠 이거. 한 대만 더 맞추면 헤드 터졌는데 조금 더 빨리 반응했으면 충분히 잡을 수도 있었지만 약간 늦게 반응을 하면서 일단은 보내줍니다. 왼쪽 다리 이렇게 되면 우야팔 선수 혼자서 지키게 되고요. 다리를 지키고 있는 선수 왼쪽 다리 우야팔 선수 오른쪽 다리 군몽 선수 아직까지는 영업 시작을 하지 않았고요. 오른쪽 다리는 그러면 언원티드 선수는 무난히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파밍을 하는 도중에도 견제를 하는 구멍 선수 여기 싸우다가 잡았었던 건가요? 아니면 파밍을 하러 왔다가 여기 상자가 있네 하고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전투를 하다가 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거리에서 저기 있는 선수를 지금 잡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선수가 전투를 한
현장을 보고 아 먹어야겠다 하고 먹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보급품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떨어지고 있네요. 두 번째 보급품 과연 에따 피보벨? 아 또 그로자 배나 그로자 거의 옛날 부스스급으로 자주 나오죠 이제? 부스스 카고팔급으로 자주 나옵니다. 아날 슈터! 아 아날 슈터 선수 저번 눈젠스 7회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하지만 일단 위쪽 집에 있는 선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빠지는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빠진 선수를 제외하고 집안에 있는 선수와 AFSD 선수가 싸울 것 같은데 아니 아직 집안에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죠. 이렇게 되면 그냥 내려가는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뚜껑은 1레벨 보급품 첫 번째 보급품 아직도 아무도 먹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알 수 있을 이건 알 수가 없죠. 길리 슈트라도 있었으면 충분히 뭐 3분 딜레이라도 저걸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먹으러 갔을 테지만 저거는 지금 3분 지나서 봤어도 아 저거는 굳이 먹어야 될까 라는 느낌이 들죠. 와우! 아니 샷발 리셋 선수 전판에도 7킬로 굉장히 많은 킬을 올렸었는데 아날슈터 선수 일단은 깔끔하게 바로 위치를 파악을 하고 차 밑으로 누워서 숨는 선택을 하고요. 리셋 선수 벌써 2킬을 올립니다. 위치 파악 제대로 안 됐죠. 정확하게 그냥 거기서 견제를 해서 확실하게 조금 싸우다가 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위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리셋 선수 이렇게 두 명의 선수를 여기서 벌써 처리를 하고 그 전에 1킬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총 3킬로 킬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리셋 선수 이거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겠는데요. 리셋 선수 이거 보이죠? 본 것 같은데요? 어? 봤는데 왜 한 방 밖에 안 쓰죠? 굳이? 그냥 더 쏴도 됐을 텐데 한 방만 쏴서 위치만 알려주고 리셋 선수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신정환 선수 버기를 타고 도주를 하는 선택을 하고요. 자, 리셋 선수가 1차 통고 기다리 굉장히 깔끔해요. 헤드샷 두 번 헤드샷으로 깔끔하게 풀피 선수를 처리합니다. 왼쪽 통고 기다리 우야팔 선수는 빠졌네요. 우야팔 선수는 빠지고 다른 선수가 다리 밑에 있는 상황. 리스의 선수가 지금 오는 사람 다 잡고 있어요. 5킬입니다 지금 총. 리스의 선수 샷발이 정말 좋네요. 이걸 잡나요? 역시 적토마. 적토마 한 대 더? 이건 좀 느린 적토마인데 역시 빠른 거는 샷발이 좋아도 맞추기가 좀 힘들죠? 좀 힘듭니다. 아무리 샷발이 좋아도 약간 적토마는 적토마를 허리 흔들어주면 이걸 보나요? 이 선수 총소리는 들을 겁니다. 2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AR 소음기 소리는 300m까지는 일단 들리긴 들립니다. 200m면 꽤나 뚜렷하게 들리기 때문에 위치를 알 텐데 왜 굳이 이쪽으로 움직이나 금방 총소리 들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처음 뛰다가 그냥 이쪽 언덕을 먹고 바로 오른쪽으로 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위치 파악이 늦은 것 같습니다. 아나베돌 선수 뭐 근처에서 지금 파밍하고 있는 선수 다른 선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고 기다리 시작 부분 특히 왼쪽 부분은 아무도 없고요. 아직 오른쪽은 시작 부분 그리고 맨 끝 부분 다리 중간 부분에서 통고 기다리를 하고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밀베 안쪽에는 한 명의 선수만 있는 상황이고 우야팔 선수 아까 통고 기다리를 하고 있던 우야팔 선수 안쪽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 차까지 구했고요. 다른 통고 기다리 하고 있던 선수도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통고 기다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통고 기다리는 키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1등을 노리기 위해서 하는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1등을 노리고 싶다면 통고 기다리보다는 오히려 좋은 자리를 먼저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연다선은 굉장히 좋은 1평 집을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세 번째 보호품 떨어져 있는 건가요?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있네요. M24 8배율 수축 손잡이 3렉... 왜 오늘 보급품을 아무도 안 먹는 거죠?
이게 1등을 노리는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보호품을 분명히 3개 중에 하나는 봤을 텐데 아무도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리세 선수 굉장히 많은 킬을 올리고 진입을 하고 있고요. 7킬이나 했어요. 리세 선수 나중에 전적 한번 봐야겠네요. 굉장히 잘하는 선수 같은데 왼쪽 통다 자리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 통다 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쪽 집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이쪽 집은 전부 다 1층 집이라서 방어하기가 오히려 집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좋겠죠. 그나마 혼자 하기에 방어하기 좋은 집은 이쪽 2평 집. 이쪽 집이 그나마 낫습니다. 그나마 막기 좋고요. 다른 집은 굳이 2평 집 두 개 쪽 노리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이쪽 집도 괜찮죠. 1층 집 중에서는 이쪽 집도 방어하기가 나름 좋습니다. 이쪽 안쪽 방. 이쪽 안쪽 방에서 여기서 이렇게 왼쪽 뱃곰을 하면 여기서 왼쪽 뱃곰을 하면 정말 맞기 좋은 자리예요. 여기서 오른쪽 뱃곰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쪽 오른쪽 뱃곰을 하려면 밖에서 안쪽이 보이기 때문에 좀 위험해서 왼쪽 뱃곰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게 바깥쪽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죠. 26명. 바짝 붙어서 뒤를 쫓아가는 선수들도 있고요. 알파세컨 선수 뒤 조심해야죠. 뒤 조심해야죠. 발소리 들었을 텐데 이거면 너무 안일하게 들어갔죠. 이거 뒤 발소리 분명 들렸을 텐데 보지 않고 가다가 뒤에 있는 선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에임볼트 쳤죠. 이거 총소리 잘 들었어야죠. 봤죠? 이거 못 봤나요? 설마 이거 못 봤나요? 봤겠죠? 이거 봤죠? 바로 수류탄. 근데 각도가 별로 좋진 않아요. 위쪽으로 던져야죠. 능선 위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왼쪽으로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시야가 좋긴 한데 조심해야죠. 너무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굳이 샷발이 그렇게 자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빼꼼하고 싸워야 된다. 피 채우고 싸웠어도 충분했을 텐데. 보트로 저거 보트로 칩니다. 사이언틱픽 선수 지금 통곡이 다리 쪽에 위치를 자리 잡고 있고요. 결국엔 집안에 있는 선수가 가장 자리가 좋을 것 같은데 이쪽에는 1평 집이 없거든요. 언덕 위쪽도 자리가 나쁘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자기장을 끼는 라인이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탄 너무 소비했죠? 네, 아래쪽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리세 선수? 이게 맞는가? 양각. 리세 선수 굉장히 키를 많이 올렸는데 이렇게 양각이 잡혀서 깔끔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좋아요. 연다 선수 나가야 되는데 일단 차량이 없어요. 생각보다 거리가 가깝긴 한데. 못 보나요? 연다 선수 조심해야죠. 총소리 들었으니까 우야팔 선수는 차 타고 저거 갈아버리고 가도 됩니다. 밀고 가도 돼요. 버기 소리를 들었었기 때문에 아마 팬덤 선수는 거리 위쪽으로 올라가서 상대를 체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패물을 최대한 끼고 가는 방향은 이쪽 왼쪽 능선을 타고 걸어서 올라가는 방향이 그나마 제일 언패물을 많이 끼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생각보다 이 언덕이 별로 안 좋아요. 차량 있지 않은 이상 지금 우야팔 선수 연다 선수가 견제하는 총알에 맞고 있지만 연다 선수가 견제하고 있었다가 지금 빠지고 있네요. 연다 선수도 자리를 잡으러 가고 이 앞에 돌 상당히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 돌 언덕이는 누워가지고 방어를 하면 되고요. 나쁘지 않아요. 팬덤 쿠로코 선수 자리 너무 안 좋아졌는데 이거 피 일단 자기장 밖에 나가는 게 먼저입니다. 상대 피하는 것보다 일단 밖에 나가야 돼요. 일단 연다 선수에게 보일 여지가 굉장히 크긴 한데 연다 선수는 이쪽을 보고 있지 않죠. 선수 9명의 선수가 남았고요. 자리는 언덕에 잡고 있는 선수들은 자리가 상당히 좋지 않고 이거 우야팔 선수 걸어온 건가요? 걸어왔네요. 연다 선수가 여기까지 쏘는 건가요? 그렇네요. 연다 선수가 저기를 견제해주고 있네요. 결국 잡았습니다. 팬덤
아니 다른 선수네요. 팬덤 크로커 선수를 잡았네요. 이렇게 되면 우야팍 선수 우야팍 선수 이거 총소리 들었으면 멀리서 총소리 들리는 것도 알았고 옆쪽에서도 싸우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 근데 시간이 약간 애매해요. 자리가 여기가 원팸을 걸리나요? 아 이나무가 딱 걸리네요. 이쪽에는 이나무만 딱 걸립니다. 나머지는 전부 바퀴예요. 아 가야죠 가야죠. 맞아도 가야됩니다. 가야돼 가야돼요. 받아요. 아 받지를 못하지만 일단 갑니다. 일단 가야돼요. 일단 싸우면 안돼요. 여기서 싸우면 안돼요. 여기서 싸우면 안돼요. 여기서 싸우면 안돼요. 그냥 가는 선택이 정말 좋았을텐데 굳이 그리고 차도 자리를 바꾸고 내리는게 나았을텐데 언패물도 없는 방향 말그대로 운정석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아 이렇게 전투를 합니다. 우야팍 선수 판단 좋죠. 파밍 안하고 그냥 바로 차 타고 들어갑니다. 이거 이 나무 언패물에 걸리는 건 모르는 것 같네요. 연다 선수 우프! 아 지나간 차 운프 안 싸도 됐었는데 아 여기 자기장 바깥이에요. 자기장 바깥! 아 이거 여기 쏘면 자기장 바깥입니다. 아 우야팍 선수 판단 잘못했어요. 전투를 걸길래 전투를 하려고 했지만 자기장 바깥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집 근처에 있는 선수들이 제일 자리가 좋아졌고요. 이 평집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자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두 명의 선수는 지금 전투를 집 안에 지금 두 명 있네요. 엑스쿠시 선수, 베얼 펀치 선수와 지금 대치 중인 상황. 이미 두 선수 모두 위치 파악을 한 것 같고요. 엑스쿠시 선수는 AK, 베얼 펀치 선수는 사이가. 아 사이가면 진입해야죠 이거. 진입해야죠. 아 이거 수리탄 던지기 냅두면 안 돼요. 저 구멍 열려 있거든요. 아 호리던 사이가. 아 사이가 헤드샷. 역시 좀 더 쿠킹을 했어야 됐지만 이거를 쿠킹을 안 하고 던져서 하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쿠킹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쪽 집 근처나 아니면 이평집안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이쪽 근처도 자리 잡고 있어서 다다 선수, 연다 선수 지금 진입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자리 베어펀치 선수는 근처에 있는 선수 한 명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동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밖에 있는 선수들이 정확히 위치 파악을 못했거든요. 자기장 3 2, 1 출발합니다. 베어펀치 선수 천천히 일단은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자기장 맞으면 아파요. 맞고 들어가는 선택은 그렇게 좋은 선택 아닙니다. 자 상대의 위치 파악이 잘 안됐겠지만 일단은 베어펀치 선수 사이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라도 진입을 해야 되고요. 연다 선수도 여기 안됩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누워있을 수만한 위치는 아 이쪽 자리 결국엔 이쪽 자리로 오긴 했는데 저쪽 자리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약간 지렁이 무빙을 이용하려면 이쪽 자리도 아 이쪽 자리도 별로 좋지 않네요. 연다 선수가 갈만한 자리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일단 자기장 센터에 걸린 상황 영 컬팅 선수 혼자 자리가 가장 좋고요. 나머지 선수 모두 안쪽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4명 남은 상황 영 사이언스티픽 선수 지금 부스스 필요 없고요. 연다 선수는 스카 그리고 또 무슨 총인가요? 스카의 온프. 아 아까 온프 들고 있었죠. 결국에는 사이가 들고 있는 선수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연막을 뿌려서 일단 어그로를 끌어주시고 원래 상대 위치 파악을 못했을 때는 연막으로 어그로 끌고 움직여줘야 됩니다. 상대는 연막 퍼진 위치로 먼저 이게 적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쪽을 먼저 주시를 할 거기 때문에 연막으로 어그로 끌고 다른 자리를 먹는 게 좋습니다. 이거 자리 굉장히 진짜 애매하죠. 모든 선수 진짜 들어가기 너무 힘듭니다.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선수를 제외하고는 연다 선수가 그나마 나은 게 일단은 앞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 쪽에 붙기만 하면 돼요. 오른쪽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왼쪽 맞죠? 아 안에도 있습니다. 아 더블 배럴 하지만 부스스 아 이거 알죠 위치 1대1 이렇게 되면 위치 베어펀치 선수를 제외 베어펀치 선수 일단 영 컬팅 선수 위치 파악된 상황 사이가 대 떡배거든요. 이거 아 자기장 이렇게 걸리나요? 아 영컬팅 선수 여기서 아 정말 잘해줬는데 마지막에 상대방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 안된 상태에서 너무 과감하게 플레이를 했지 않았나. 아 이렇게 베어펀치 선수가 3킬로 1등을 합니다. 아